자, 그러면 이제 A형 5번부터 해서 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A형 5번에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읽고 빈칸에 공통적 들어갈 표현인데 이 헌법재판소 지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EBS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건딴게 아니고 헌법 11조 1항의 평등의 원칙이 일체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데 문제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평등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상대적 평등. 그럼 상대적 평등의 의미는 뭐예요? 합리적 차별이 인정되는 평등이죠. 그래서 합리적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을 할때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차별을 하면 이거는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갈 표현은 합리적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거다.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경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체크를 좀해 두시죠.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심사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심사 원칙에는. 심사 원칙에는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자의 금지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자의 금지 원칙 말고 상당성을 따질 수 있는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소위 말하는 과잉 금지 원칙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맥락이 틀려요. 일단은 심사 원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대로 지금 현재 차별의 여부를 심사하는 원칙인데 이건 누가 심사한다는 이야기죠? 누가 심사하는 거죠? 이거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보시잖아.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평등의 원칙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하고 이건 어떻게 틀려요, 맥락이? 답을 쓸때 그냥 나올 수 없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려요, 맥락이? 이걸 적용할 때는 어떤 적용이 되는 거냐면 입법과 집행을 할때 지켜야 되는 원칙으로 표현할 때는 이 표현을 써요. 그런데 심사 원칙에서 심사의 주체는 당연히 누가 하는 거라고? 이거는 법원과 이건 헌법재판소 헌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을 보고 구별을 하시면 돼요. 표현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유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뭐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잖아. 그런데 같은 말이 아니라 맥락이 틀려, 적용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한번 봅시다, 일단. 해설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합리적 근거, 그게 답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거기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헌법 원리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헌법 원리. 그러면 앞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해설 및 확인해 보면 1번.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이 조문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건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뒤에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성별, 종교, 사회, 신분, 이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죠? 외워야 되는 건 어떤 걸 외워야 되냐면, 이런 걸 외울 때는 열거적일 때만 외우는 거지, 예시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은 절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건 예시죠, 예시. 예거적 성격을 가진 게 아니라 예시입니다. 우리가 평등한 대우로 성별, 종교, 사회, 신분만 가지고 대우 받을 게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밑줄친 부분이 사라졌네요. 아무튼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밑줄이 자꾸 사라져서. 밑줄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법 앞에서에 있어야 됩니다. 법 앞에서. 그러면 거기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네, 두 가지입니다. 원래 원칙은 기본적으로 법 적용의 평등이지. 그런데 법 적용의 평등으로만 인식을 했더니 형식적 법치주의 폐단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게 되죠? 법 내용의 평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 적용의 평등은 형식적 법치주의고 법 적용의 평등과 법 앞의 평등의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 의미예요. 실질적 법치주의. 됐죠? 실질적 법치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상 기본적인 평등 원칙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상 기본적인 평등 원칙은 누가 판단하는 거지? 이번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거기 들어갈 이야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자의금지 원칙이고, 그래서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별 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 이걸 심사하는 건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을 할 때는 비례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죠. 비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어갈 이야기는 비례성 원칙입니다. 그리고 심사라는 표현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심사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는 이제 입법과 집행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죠?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 이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 때 그 이야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2번하고 3번을 제가 종합적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보세요.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이 됐습니다. A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 그러면 A라고 하는 법이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이 되어서 가슴에 A라는 법률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A라는 법률이 평등 원칙에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하게 되면 이때 심사하는 원칙이 두 가지죠.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야 돼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원리를 고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칙에는 두 가지. 하나는 자의금지 원칙, 그 다음 하나는 비례원칙. 자,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는 판시를 합니다. 어떻게 판시를 합니까?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해봤더니 평등의 원칙에 반하더라 반하지 않다 이렇게 하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게 법을 만들라 그 이야기지. 행정법에서 평등의 원칙은 무슨 이야기야? 행정청이 법을 집행할 때 평등의 원칙에 맞게끔 집행하라 그 이야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맥락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입법자에 부과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평등의 원칙이고, 평등의 원칙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입법에서는 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경우에만 평등의 원칙 위반을 확인하게 되므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평등의 원칙은 아까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아시겠죠? 뭘 할 수 있냐면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평등의 원칙은 두 가지 내용. 법 적용의 평등은 누구한테 요구되는 거? 집행부에게. 법 내용의 평등은 입법부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심사 원칙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럼 평등의 원칙은 뭐가 됩니까? 입법 원칙이 되는 겁니다. 행정청 입장에서 볼 때는 집행 원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집행 원칙을 행정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부르죠. 행정법 일반 원칙. 자, 그래서 5번 문항을 일단 해결을 했고요. 11번 문항은 법원이라는 표현을 다 쓰셨나요? 이건 약간 관습법 느낌으로 만든 문제인데 나중에 답안을 확인해 보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 자, 일단은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 말 뜻을 이제 아는 건데 여기서 일단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답안지를 쓸 때 민법의 법원 개념을 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민법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러면 법의 그냥 존재 형식이 아니고 민법의 존재 형식이나 하나 더 있죠. 뭐죠? 인식의 근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민법의 존재 형식이나 인식의 근거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억에 대한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민법 1조에서 말한 법률이나 명령 규칙 등을 포함한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표현이 나온 게 관습법, 성문법, 불문법하고 이제 성문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법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에서는 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성문법과 불문법을 전제로 해서 풀어야 됩니다. 니언에 와서 또 고민해서 자연법, 실정법 고민하면 안 되고요. 아시겠나요? 법원을 전제로 한 지금 현재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문법과 불문법을 전제로 해서 답을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그러면 이제 불문법이 아니고 성문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이런 게 또 실수를 보통 하십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생각들을 미리 해두셔야 돼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좀 그려보시고 어떤 부분에 좀 실수를 덜 해야 될지 이거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예외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시 학생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물권 법정지에 관련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인데 민법 185조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민법 185조 법률 조문을 외워야 됩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법률 조문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법률 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법률 조문을 봤을 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우선 해설을 한번 봅시다. 문제 정답에 동그라미 1번 들어갈 이야기는 존재 형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식의 근거죠. 인식의 근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률은 성문법을 이야기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1번.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보충한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불문법이죠. 그 다음에 불문법이 성문법을 개편한 효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우선적 효력을 가진 경우도 있다 그 이야기고 민법 제1조는 여기 나온 대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민법 185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다르게도 출제할 수 있는 게 민법 제1조하고 제185조를 내어놓고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질문을 불문법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빈칸에 들어갈 불문법을 쓰라 라고 하면 관습법이 문제가 또 됩니다. 그렇죠? 관습법. 그 다음에 3번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예, 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 두 번째 지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관습이나 민법의 규정 또는 민사관습도 없는 바이니 조리에 의해서 상당한 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표현은 이제 민법 제1조가 그대로 적용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민법 제1조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B형 4번을 한번 봅시다. 자, A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A의 친구인 B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이제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문제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방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사와 방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을 교사자 내지는 교사범 이쪽을 피교사자 피교사범 이쪽을 이제 방조범 방조자 그 다음 이쪽을 피방조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B가 이제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 이쪽에 또 마찬가지로 실행을 할 때 교사범하고 방조범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A가 어디까지 가냐면 당연히 여기까지만 딱 오고 끝나죠. 이쪽으로 가지를 않죠. 실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피교사범에 속하는 B를 정범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A를 우리가 보통 보면 종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범이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가고 이쪽까지는 절대 안 가는 거죠. 이게 종범이에요. 그 다음에 종범은 아닌데 여기까지 가고 안 가는 놈이 한 놈 있지.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안 가는 놈이 있죠. 그 놈이 어떤 놈이죠? 이게 이제 의사 지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 간접정범입니다. 그죠? 간접정범. 그런데 교사와 방조를 하든 이렇게 하고 A가 여기까지 실행까지 가는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이죠? 교사 방조를 하고 여기까지 가면 어떤 놈이야? 이때는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단계에서 이 단계만 놓고 본다면 이 단계는 기본적으로 범죄 실현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범죄 실현 단계로 치면 이 단계는 예비 업무 단계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B가 지금 현재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얘가 B가 피교사범 정범이 실행을 안 했어. 실행을 안 하게 되면 교사는 완성이 못 되고 교사는 미수에 거쳤지. 미수에 거치고 예비 업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A와 B는 뭐로 처벌할 수 있냐면 예비 업무로 처벌 규정이 있으면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A와 B가 절도를 A가 지금 B한테 절도에 대해서 교사를 하거나 방조를 했어. 그 B가 절도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절도하러 안 가.
그러면 절도를 안 했죠. 그럼 교사가 미수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본적으로 A하고 B는 예비 업무니까 절도 예비 업무죄인데 문제는 절도 예비 업무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럼 처벌을 안 받는 거지. 그런데 강도죄가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강도죄 예비 업무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시험을 통해서는 예비 업무를 처벌을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시험에 묻기는 힘들어요. 그건 아마 주어져 있을 거야. 주어져 있을 거고 강도죄 예비 업무에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정도는 물을 수 있지. 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이제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되냐면 교사나 방조를 했는데 실행을 지금 제대로 못했을 때 정범이 이때는 이 단계만 가지고 처벌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이 적용되냐면 예비 업무 단계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교사와 방조가 교사와 방조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예비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범죄 가담 형태와 무엇인지 쓰고 형법은 이 범죄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쓰라고 했는데 판례는 치과의사가 치과 기공사들에게 퇴원 환자들 상대로 한 무면허 진료 행위를 지시한 경우 피해자를 정신 차릴 정도 때려주라고 말한 경우 이건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피해자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 그 다음에 나무를 도발해서 상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도발 자금을 교부한 경우 이것도 역시 좀 유명한 형법 판례고요. 이 경우들이 전부 다 교사범이 성립하는 판시입니다. 그죠? 실제로 뭐 이 판례들은 옛날 사법시험에서 굉장히 유명한 판례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학에서 법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판례 중에서 대표적인 판례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치과에서 치과 기공사들에게 퇴원 환자들 상대로 한 무면허 진료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이 경우 많고 비슷한 경우가 뭐냐면 이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판례가 나왔을 때 의사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 그렇죠? 의사는 종범이고 간호사는 정범이잖아. 그런데 올해 종범의 성격이 뭐죠? 종범은 정범에 종속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거든. 그게 기분 나쁘다고 자기들이 꼭 정범이 돼야 된다고 예, 그렇게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니까 나중에 또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1번 한번 봅시다. 해설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 교사돼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교사범은 어떻게 처벌한다고 되어 있던가요? 예.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거는 교사범의 어떤 중대성,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1번 한번 봅시다. 교사범은 정범에 종속하는 공범이라는 점에서 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도구를 이용해서 키포인트 어디에요? 예, 도구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의사지배를 한다. 이게 바로 뭐죠? 간접정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정범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하는 거. 기능적 행위지배. 이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기능적 행위지배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역할 분담이에요. 범죄 장소에서 이루어진 역할 분담. 그래서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한 명은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그렇죠? 기능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형법에서. 종범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이제 없으면 말씀드렸던 대로 뭐가 되는 거죠? 예비 업무. 자, 그래서 이게 형법 거기 나와 있는 범죄 실현 형태, 실현 과정.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실현 시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이해를 하시고요. 형법 31조하고 35조를 좀 비교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좀 표현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31조에서 보시면 타인을, 여기서 들어갈 이야기는 교사입니다. 그죠? 교사. 그 다음에 이제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 이럴 때는 누구와 누구지?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업무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여기서 딴 거는 다볼 필요 없고요. 일단 핵심은 업무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지. 범죄 실현 단계로. 그 다음에 이제 34조인데, 34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간접정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그 간접정범의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정범이 정범을, 도구를 정범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간접정범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지? 이쪽은 정범과 종범인데,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간접정범과 도구입니다. 그죠? 도구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 도구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진 행위는 두 가지. 교사 또는 방조. 교사만 기억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교사 또는 방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에 한번 봅시다. 자기의 지위,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때, 이때 기억에 들어야 할 이야기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의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그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고, 방조인 때는 정범의 형을 처벌한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질문에서 예비 업무 처벌한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간접 정범에서 도구를 지배하는 방식은 두 가지. 교사 또는 방조. 아시겠죠? 교사 말고 방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두 가지 포인트 꼭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의 지시를 받은 어른 의사와 공모를 해서 허위 진단서를 작성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갑의 지시를 받은 을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갑과 의사가 서로 대면한 사실이 없더라도 갑은 허위 진단 작성죄의 교사범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일단은 지금은 허위 진단 작성을 했으니까, 실행을 했으니까 교사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건데, 갑이 절도죄를 을에게 교사를 하고, 을이 승낙하면, 교사범인 갑과 정범이 을은 절도를 뭐한 거죠? 이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예요? 예, 예비 업무 단계입니다, 지금. 예비 업무를 한 겁니다. 하지만 형법상 절도의 예비 업무는 처벌할 수가 없고, 그죠? 그런데 이때 예비 업무를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재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도의 경우는 달라진다. 그래서 강도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 업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뭐 그냥 참고적으로 일단 부유하는 방식은 딴거 아니고 예비 업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주 심각한 범죄에만 예비 업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아시겠나? 심각한 범죄. 그러니까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주로 살인, 강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범죄들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예비 업무죄 처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치게끔 할 만한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가 뭐가 있지? 뭐 홍수를 내가지고 뭐 한다거나 가스를 뭐 폭발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냐? 불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내란, 외환. 이게 전부 다들 예비 업무 처벌죄가 있죠. 그게 중대한 범죄들만 대부분 예비 업무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세상을 뒤집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예비 업무자 처벌되지 않습니다. 뭐 뒤집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자, 그렇게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본 문제는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문제는 B형의 6번입니다. 민법 총칙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의 기본적인 법리, 이거 두 가지를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죠. 일단 한번 봅시다. A는 채권자 갑에게 3억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A가 채무를 차일피일 미루자 갑은 강제집행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A는 채권자 갑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 B와 상의를 해서 B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것처럼 양도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A의 책임자산은 외관상 감소하게 되었고 B는 다시 그 부동산을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는 C에게 전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채권자는 갑이죠. 자, 이제 나쁜 놈 1, 2, 3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나쁜 놈이 누구죠? A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친구인 B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수익자가 됩니다. 그죠? 자, 이 구조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서 분석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A와 B 사이의 법률 행위는 효력이 발휘가 됩니까? 효력이 발휘가 안 됩니까? 무효입니다. 그죠? 왜 무효죠? 통정 허위 표시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자, B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지? 예, C에게 다시 넘깁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득자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런 사정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선입니다. 선이. 됐나요? 정리가 되셨죠? 그럼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왔다가, 아파트가 이쪽으로 왔지. 통정 허위 표시 거래에 있어 아주 제3자는 어떨 때 보호가 되죠?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되지. 그럼 아파트의 궁극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네, 시한테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아파트의 궁극적 소유권은 시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B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쓰라고 했는데, A는 B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나쁜 놈이잖아. 악착같이 받아낸 사람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의 관계지. 어쨌든, 그런데 지금 현재 A가 B한테 지금 현재 받아낼 수 있는 채권적 관계는 뭐예요? 법률 관계가 무효나 취소, 해제가 되었을 때 이득을 누리고 있는 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당이득 반환이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만약에 선의가 아니고 세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악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걸 갑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A가 책임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건 뭐죠?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해야 돼요? 예, 채권자 취소권을 답안지에 쓸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써야 돼요. 아시겠나요? 채권자 취소권은 악의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채권자 취소권. 됐나요? 그래서 아파트를 어디에? 다시 이 자리에 갖다 놔야 돼. 아파트를. 이게 책임 재산 확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채권자 취소권에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뭐죠? 반드시 소를 통해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법원을 통한 소를 통해서. 됐죠. 그럼 시를 상대로 하게 되면 어떤 행위가 취소가 돼요? 예. 기본적으로 시를 상대로 하게 되면 B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한 행동이야? 갑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행동이 되죠. 그럼 이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행위도 사회행위가 되는 겁니다. 사회행위.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봅시다. 그게 문제 정답을 한번 보시죠, 이제. A와 B의 법률관계와 선의의 제3자의 법률관계. A와 B의 법률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무효가 되죠?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하지만 A는 선의인 누구에게? 시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궁극적으로 시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궁극적인 소유권자는 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A와 B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부당이득 반환관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이다. 따라서 A는 B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냐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그 부동산에 가름한 가액을 반환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재산을 보전받는 방법이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의 취소권인데 힌트는 어디에 있죠? 책임재산입니다. 책임재산과 관계되는 법률상 용어 두 가지. 하나는 뭐지? 채권자 대위권, 하나는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책임재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갑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입증을 해서 누구의 사회행위를 취소를 해야 돼? B의 사회행위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C를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B의 사회 행위를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C로부터 부동산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C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갑은 B를 상대로 해야 되고 됐나요? B를 상대로 해야 되고 누구의 사회 행위를 취소하죠? A의 사회 행위를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및 확인한 봅시다. 1번, 아래 두 법률사안이 무효가 되는 이유를 각각 쓰라고 했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 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각서를 써준 사안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 각서를 단지 그동안 손실에 대해 사과하고 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이런 것은 경험치과 논리에 반하지만 그 다음 내용이 나오죠. 그 각서가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경위입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네, 진심이 아닌 거죠. 그 다음 이걸 합의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진심이 아닌 걸 그냥 써준 거지. 둘이서 합의를 해서 뭘 처분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비진입 표시가 됩니다. 비진입 표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게 뭐죠? 가장 채무자. 가장 채무자 판례. 그래서 명의만 빌려준 가짜 보증인이죠. 가짜 보증인.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 규정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 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죠? 이건 통정 허위 표시죠.
자, 3번 한번 봅시다. A는 B와 짜고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동생인 B 앞으로 X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등기를 했다. 이 경우 A와 B 사이의 명의 신탁은 어떻게 무효가 되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자, B가 만약에 C한테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B가 C한테 역시 매도를 했어요. 예,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도를 안 했는데 B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 첫 번째는 매도를 한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C가 선의인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근데 악의인 경우에는 누구한테? A한테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B가 반환할 생각이 없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불법원인 급여는 됩니까? 안 됩니까? 불법원인 급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불법원인 급여 안 됩니다. 불법원인 급여는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불법원인 급여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불법원인 급여의 기준은 뭐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하는 거. 이것에 근거한 강행법규. 아시겠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강행법규.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불법 행위인데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을 해서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민법 103조 위반이면 이게 지금 현재 불법원인 급여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불법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를 할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불법원인 급여의 대상이 되는 급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의를 꼭 해야 됩니다. 4번은 어떤 채권 채무 관계죠? A 지방자치단체와 B와의 관계. 어떤 관계가 될것 같아요? 예? 국가배상? 방해제거? 물권적 채무권 행사도 가능하고, 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 국가배상 청구. 근데 여기 이야기가 돼 있잖아. 민법상 돼 있잖아. 국가배상 할것 같아서 거기다 민법상 적어놨다니까. 이것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안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안. 불법이니까 무효죠. 불법이니까 무효인 사안이잖아.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자체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안이고, 그다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배상으로 가면 되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있는 거는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됐죠? 그러니까 물권법에 따르게 되면 이건 물권 청구권으로 가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따지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안이에요. 그게 주목을 주의를 해야 될건 민법상, 행정법상 그런 표현들도 시험에 논제에서 가끔씩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 표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제 이제 제자들 중에 보면 정말 합격을 해야 되고 그다음 실력이 정말 좋은 애들 있어요. 시험 치기 전에. 근데 시험 치기 전에. 근데 시험만 치면 안 돼. 근데 시험 안 치면 왜안 되냐 하니까 얘들 한 명은 학번이 꽤 오래돼서 지금 공부를 접고 지금 현재 그냥 장사를 하는데 그 친구는 진짜 아까웠던 게 뭐냐면 시험을 치고 났는데 한 시간이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험 잘 봤다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실력을 이제 익히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험을 정말 잘 봤는가 보다. 근데 뚜껑 열어봤는데 시험이 안 됐네. 근데 그 친구는 이게 고질병이 이게 언제부터 고질병이 시작됐냐면 고3 때부터 그 고질병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자기가 계속 시험장에 가서 덤비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자신 있고 막 판단을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답을 쓴다고 썼는데 시간은 너무 많이 남고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시험은 안 됐고. 시험장을 절대 덤비면 안 됩니다. 시간 충분하니까 논제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떤 조건이 달려져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봅시다. 채권자가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이에요? 예, 여기 들어갈 것은 책임재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채무자 이러한 책임재산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이익 감소시켜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고 채무자에 의해서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아 채무자에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한번 봅시다. 자, 채권자 취소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을 좀 정리를 해둔 건데 채권자가 채권자를 해야함을 알고 제3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냥 매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매매 가지고는 안 되고 매매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5억짜리인데 3억이나 2억에 넘겨서 엄청나게 손실을 보면서 매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매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매매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다 보면 증여 그 다음에 보증, 아시겠나요? 담보 제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채권자 취소권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 행위들이에요. 자,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누구에게? 예, 제3자에 대하여 그 법률 행위, 즉, 뭘 취소를 해야 됩니까? 사회 행위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죠? 사회 행위를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A는 B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B는 시가 5억 원 상당의 소유 토지를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 C. 시에게 2억 원에 팔았고, 그 다음에 시는 다시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D에게 매도를 했고, 뿐만 아니라 B는 자기가 향유하고 있는 채무자 E에 대한 상당의 채권마저도 면제해 주었다. 이 경우 A는 민법상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A가 채권자 E고, 그 다음에 B가 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A가 채권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현재 했던 짓은 염가 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채무 면제를 해줬다는 거죠. 채무 면제.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혜택을 본 사람이 D고, 이쪽은 E가 됩니다. 그죠? C. 아, C가 중간에 끼어져 있구나. C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D에게.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자하고 전득자는 전부 다 뭐죠? 악입니다, 악이. 악이니까 지금 현재 C에게, C하고 D에게 하는데, 어차피 D로 넘어왔으니까 CD를 다 상대로 할수 있는데, 일단은 D에게 물건이 가 있으니까 D를 상대로 일단 한다 치고, 뭘할수 있죠? 채권자 취소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방이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좀 장난을 친다면 이것도 가능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대상자 다 찾아라고. 장난을 치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법률행위를 좀 알아둬야 돼요. 아까 법률행위는 아까 뭐라고 했죠? 매매는 거의 예외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연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도 사행위가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되는 게 보증이라고 했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담보 제공. 그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채무 면제. 채무 면제는 뭐하고 똑같아요? 증여하고 똑같잖아, 아까. 증여하고 거의 유사하죠, 이거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행위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A는 누구와 누구를 상대로? 예, D와 E를 상대로 해도 되고 C와 E를 상대로 해도 됩니다. C와 E를 상대로, D와 E를 상대로 소를 통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8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부당이 등 반환 청구를 할수 없는 급여가 뭐죠?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그죠? 불법 원인 급여. 됐어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올해 정상적으로 하면 한 5시나 6시에 마치고 저녁을 먹고 우리는 스터디라고 가야 되는데, 오늘 첫날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도 좀 해볼 겸. 그래서 한번 오늘은 좀 문제가 좀 적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아마 해설 문제 좀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약속 좀 정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10시부터 10시까지 오셔요? 아니면 11시에 와서 문제를 풀어요? 아니면 10시에 와서 문제를 풀어요? 아, 10시에 와서 문제를 풀고, 11시부터 강의를 하고. 아, 그게 낫겠죠? 한 시간에 좀 집에 일찍 가고 싶으니까. 예, 네, 그러면 10시에 문제를 나눠 드리라고 할 건데, 다음 주에 아마 목요일 날 자료가 같이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요일 날 자료를 같이 드리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자료는 목요일 날 받으시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아마 될것 같아요. 예, 네, 나중에 일단 이제 뭐더 건의사항이 있는 건 일단 마무리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